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세법 유성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합격을 하시고 이제 방황하고 계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무세법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실무세법 책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부터 실무세법을 준비해서 실무에 나섰을 때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재 한 권이면 이 교재 한 권, 자, 실무세법 한 권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 교재는 먼저 부동산 실무세법에서 취득과 보유와 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사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사례를 어떤 식으로 사례가 나왔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를 여러분들 이렇게 봐보시면, 사례가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론 중심으로 세법을 배웠는데 이제는 사례 형태로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 사례 형태로 배우시냐면 실무에서는 이론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사례 형태로 제가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세금을 대체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을 사례 형태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려면 이 실무세법은 반드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실무세법으로 강의를 하는 게 김포중앙학원에서 11월 14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강의 스케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강의 스케줄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강의 스케줄에서 제 1주차는 14일, 5일날은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실무세법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무에서 필요한 어플들, 실무에서 필요한 홈페이지, 또 자료들을 검색하는 걸 어디에서 검색을 하고 개정된 세금이 어디에서 개정된 세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실무세법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이걸 무료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아마 유튜브 라이브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라이브로 나가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날은 2주차에서는 취득세와 관련된 실무 사례 중에 취득세 내용 중에서 우리 상담에 필요한 사례들을 선별하고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범 정답들을 제시를 해놨고 이제 실무 강의를 하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담을 해라. 그래서 상담하는 요령까지 전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취득세 일반적인 내용부터 과세 표준, 특히 과세 표준은 2023년 100%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미리서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에 중개사 일을 하려면 개정된 내용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취득세 개정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려요.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취득세하고 관련된 내용과 일단 재산세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까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네, 세 번째 주에는 어떤 것도 여기에 들어가냐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피해가는가, 또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는 요령들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주에는 재산세 나머지 일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내용과 실무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실무에서 답변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중개사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가를 실무 사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5주차부터는 4주차 끝날 때쯤에서 5주차까지는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사례가 나가는데 이 실무 교재, 실무세법 교재 중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이 반절 이상이 양도소득세 사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이 양도소득세 사례예요. 근데 총 양도소득세 사례는 전체 사례가
84개의 사례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례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하실 정도 되시면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례는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동영상 강의로 들으시든 실강을 참여해서 들으시든, 근데 실강으로 오시면 아마 도움은 더 되겠죠. 그래서 김포중앙학원에서 실강을 들으시면 실무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아마 질의응답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6주차하고 7주차는 양도소득세 사례를 기본으로 하고 마지막 7주차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여기는 이론과 사례를 동시에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면 상속 증여세는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이론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론 내용과 사례 내용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중개사님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상속세, 필수 증여세를 여기 책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저하고 7주 동안 실무 사례를 같이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중개사의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에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실무 사례, 토지 분석, 그다음에 공인 중개사에서 반드시 필요하는 중개 실무, 이 세 가지 파트는 반드시 익히고 중개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포중앙에서 먼저 세법, 실무세법과 토지, 고상철 교수 토지 집중 분석, 그다음 양기백 교수 중개사 처음 시작할 때, 창업을 할 때 주의할 사항들, 그래서 창업 실무하고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과정만 마스터를 하시면 합격하시고 공인중개사 오픈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실무 강의를 한 7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교재는 이 교재예요. 교재가 이미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교재가 출간이 돼가지고 이 교재는 총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요, 28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276페이지인데 이 교재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법에 대한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는 11월 14일부터 진행하는데 14일 월요일날 오후 2시부터 김포중앙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무료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첫 주는 무료로 오리엔테이션으로 3시간 동안 진행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 만약에 나는 교재만 필요하다, 그럼 교재만 구입하셔가지고 스스로 교재에 있는 사례와 내용을 스스로 분석을 해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 사례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례에서 어떻게 고객하고 대처를 하는가, 대처 방법들까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법하고 관련된 것은 의뢰인하고 약간만 어긋나 버리면 의뢰인들이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상담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중개 보수를 잘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 계약이 성사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실무세법 강의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될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실무세법에서 아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요 지방에 살아가지고요, 제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김포까지 올 수가 없어요. 네,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돼요. 동영상 수강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동영상 수강을 신청하실 분들은 김포중앙학원에 오시면 신청 방법이 뚜루루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제 개인 선생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밴드가 있어요. 실세클럽 밴드가 있고 송은세법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에 오셔도 어떻게 강의를 드려야 되는가, 강의 듣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셔도 돼요. 전 아주 궁금하다고 김포중앙학원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포중앙학원에 전화를 하시면 김포중앙학원에서 상세하게 아마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네, 합격하시고 세법이 궁금하다, 그러면 김포중앙에서 반드시 실무세법의 강의를 드시기 바라네요. 이제 여러분하고 만날 날이 멀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실무세법에서 실무에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드리고 또 실무세법이 여러분의 부가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실무세법은 반드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해서 꼭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네요. 그래서 실무 준비하신 분들 반드시 꼭 들어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실무 강의에서 만나죠. 강의실에서 만나죠. 자, 여러분 안녕.